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주거 정책인 경기도 기본주택이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의원에 기본주택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새롭게 제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주거 정책, 경기도 기본주택. 지난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주택을 알리기 위해 문을 연 GH 기본주택 홍보관을 방문해 경기도 기본주택의 개념과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엔 홍기원 의원과 이규민 의원, 이동주 의원, 김남국 의원, 그리고 김홍걸 의원 등 새로운 주거 모델인 기본주택에 관심을 갖는 국회의원 5명이 함께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주택은 제도 개선과 GH 3기 신도시, 사업 지분 확대 등이 이뤄지면 큰 재정 부담 없이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수행 가능하다며 국회의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누구나 편하게, 쾌적하게 살 수 있는 평범한, 충분한 그런 공동주택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많은 관심으로 이 기본주택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투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무주택자라면 중산층 이상도 적정 임대료나 분양가격을 내고 충분한 면적과 좋은 위치에 고품질 주택에 살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집을 소유하고 꼭 집을 사야 된다라는 그러한 강박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주택을 좀 확대하기 위한 노력, 그런 힘을 모아서 한번 획기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정관념을 깨고 좀 정책을 만들어낼 때도 상상력을 발휘하고 좀 추진력 있게 하면은 이런 것이 가능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밖에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해 누구나 편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 평범하고 충분한 공동주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기주TV 구영슬입니다.